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구하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심폐소생시켜드리겠습니다. 낭만 닥터 아니죠. 주식 닥터 김영구 대표님과 함께할 텐데요. 요즘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식 닥터로서 요즘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초유의 응급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장세죠. 외국인들이 15조가 넘는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요즘 잠깐 바뀌고 있어요, 기조가.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 2400과 800을 깨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바로 바닥이라고 인식해서 매수했던 일반들의 계좌, 신용계좌, CFD 계좌 이런 쪽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쏟아졌어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장의 변화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흘러내린 주가에 망연자실에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 한데 먼저 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바로 위기에 빠진 국민주죠. 현대차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성장성이 담보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기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쓸려져 내려가니까 얘네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일 뿐인데 제가 볼 때는 아이오닉 이번에 6의 티저 이미지가 나왔어요. 아주 멋지던데요. 감탄스러울 정도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시장 2위를 갖다 차지하고 나니까 잘했다. 진짜 잘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만큼 친환경차의 누적 판매량이 3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기아도 마찬가지로 인도 공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에서 기아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줍줍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1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이 현대차 주가의 회색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쓰러진 현대차 주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걸까요? 김영구 대표의 처방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걱정 말고 줍줍. 네, 걱정 말고 줍줍 맞습니다. 장세 상황이 아무리 험악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 이후에 더 험악해진다고 하더라도 3월 저점을 깨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3월 저점이 얼마냐면 현대차가 16만 2천 원, 기아가 6만 8천백 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시점 자체에서 장세의 흐름이나 글로벌적인 흐름들 때문에 밀려내린다면 현대차는 1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는 이게 죽었다 깨나도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기아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는 줍줍해야 되는 자리, 뚝심 있게 모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반기에 가서는 제대로 된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긴급 처방이 필요한 주식, 바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들어서만 35% 정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망가진 원인은 대시세에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배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점 고점부터 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있고 그것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 딱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이들 종목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하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잘 관찰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시점을 잘 포착하시면 되겠고 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만 더 대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고 보는 성장주의자 국민주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주가 출혈이 심해서 심폐소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김영구 대표의 처방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좋습니다. 네, 해외 매출 관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병목 현상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은 확실한 기포제, 즉 쉽게 얘기해서 한 방이 없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아직 한 방이 없어서 10월 이후 정도에나 반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한 3개월 정도가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가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이들 종목들을 매수해서 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지금은 매도할 시기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 없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가져가시면 그나마 하락폭을 줄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손실률도 줄여준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좀 더 길게 가져가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도 충분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신호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럼 응급실을 찾은 마지막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500만 소액 주주의 눈이 삼성전자 주가 부활에 쏠려 있는데 마치 타임슬립을 경험한 듯이 주가가 순식간에 2020년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의 튼튼한 체력을 믿고 또 투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네, 삼성전자는 일단 투자 시기를 놓친 것이 너무 아쉬워요. 선제적인 투자를 못했고 대만의 TSMC의 공격적인 투자에 밀렸고 또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따라서 공격 투자도 못했고 M&A를 지연시킨 결과도 있었고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사면과 관련된 내용들도 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재료가 상승에 따른 공급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첩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이 맞습니다. 투자한 것이 맞지만 시기적으로 주변 여건들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금리와 환율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떨어진 거고 사실상은 이 속에 외국인들의 계략도 또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한국 시장이 저평가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와서 아유 미워라 미워라 할 수 없는 시점이 된 거죠. 즉 삼전도 우리나라 시장도 저평가됐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을 잃고 맥없이 쓰러진 삼성전자 과연 주가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모멘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김영구 대표의 처방전 만나보도록 하죠. 네, 흔들리지 않는 용기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용기를 낼 때입니다. 장세가 떨어지고 속락 없이 속절 없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종목들도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들도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 그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더 떨어진 시점이라면 싸다라고 인식돼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점이 조금 힘들고 고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견뎌주신다면 중기 중장기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중기 중장기 투자자들 길게 보시는 분들은 4, 4분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또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저점 줍줍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허약해진 주식 계좌를 다시 건강하게 치유할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유주들입니다. 보유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좌가 약간이라도 회복되기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두 번째로는 자금이 마련이 돼 있다면 어느 정도라도 그럼 모든 투자자가 힘든 이런 시점이 사실 저는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겁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장에는 평가 이하로 내려온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줍줍해야 될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박앤세일 구간에 신경만 조금 쓰시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투기주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쌀 때 좋은 종목들 위주로 줍줍해 놓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4, 4분기 가서는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친절한 5스타와 함께 내일도 부자 되세요.